포기하라고라거라. 예. 니 몇 년이나 사귀었어? 한 1년. 1년? 이요. 맞다, 요즘 세상 좋아져 그렇네. 1년 사귀고 애인이라고? 응? 나는 20년을 사귀고도 이날 이때까지 의정이랑 애인이란 말을 못하고 산 사람이야. 응? 오늘 내가 좀 몸 한번 풀어버렸었구만 이거. 응? 내가 여기 2만원하고 이자 1,000원까지 가져줄게. 내 2만원에 내 청춘이 날라갈 뻔했어. 알어? 나 죽을 뻔했어. 죽을 뻔했어. 어이구 살 떨려. 간 떨어서 죽을 자랐다고. 안 그랬나니 나 이제 어떡하냐. 야야, 이건 아무리 봐도 네가 직접 나서야겠어. 내가 직접? 야야, 의정아 그래. 그냥 너한테 그냥 학을 뜨게 만들어버려. 정맥이가 뚝 떨어지게. 그치. 너 그거 전문 아니야. 나가 걸어크럼 싫으냐? 아니 싫은 건 아니고. 그럼 누구 딴 사람 있냐? 그랬구나. 누구? 그때 그 쫓겨난 놈? 아니 왜 저기 오빠 닮았다던 사람 있잖아. 잘생긴 애. 가. 그 쫓겨난 놈이면 나 끝까지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 잘생긴 아면 나가 쫓겨 꿀린다. 미안해 오빠. 미안하기는 하긴 뭐 사람 매미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돼간디. 미안해 정말. 나 얼마나 오빠 보고 싶었는데. 됐다. 나 박광정 사나이 중에 사나이여. 언젠가 네가 나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주기만 하면은 그걸로 좋겨. 그럼 행복해라. 오빠 고마워. 그래. 그러고 나가 고기는 계속 보내줄게. 내 작전대로 됐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? 이